보기 전에 저는 신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쇼 아닙니다. 내가 왜 대롱 떨어야 되는데 아니거든. 이야 폭탄 떨어진다. 많이 울어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세요. 끝. 2020년도 경자년 하반기에 뱀띠 분들 운세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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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이야 폭탄 떨어진다. 아이고 고집도 세고. 그래 내가 할아버지 말 전해줄게요. 폭탄이 우금쿡 떨어지잖아요. 우당탕 떨어진다는 뭐겠어요. 이들이 많이 터진다는 소리지. 우루탕탕 우루루쾅쾅 벼락이잖아요. 무섭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안 무서워요? 무섭고 피해가 크잖아요. 그럼 사람도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옆에 그럼 사람 없죠? 사람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외롭죠?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세요. 끝. 내가 우리 애기씨 요새 웃게 끈 얘기를 많이 하지. 우리 애기씨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거예요. 폭탄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은 항상 조심하라 이 뜻이에요. 네가 싸워온 재감한테 이 말이야. 사람한테 너무 네가 해악에도 많이 했고 못되게도 많이 했으니 이번 연도 수전으로 봤을 때는 조심해라 이 뜻이고요. 조심하더라도 앞뒤 살펴라. 그리고 사람을 옥죄는 습관이 있어요. 쫀다는 말이죠. 사람을 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 남편이에요. 남편이면 남편을 옥죄는 거야. 잔소리도 많고 돈도 못 벌어오는 거에 대해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말이 많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하세요. 뱀이 또아리를 틀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경계할 대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가만히 있다가 뱀의 특성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띠별 운세가 있는 거고 그런 분들 있어요. 남을 볼 때도 그렇고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너무 철벽 친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폭탄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슬픈 일도 많을 거,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냐 사람한테도 치일 수 있지만 특히 돈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 말은 뭐냐 뱀띠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해요. 그게 뭐냐 하면 드러내서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도 조용하게 내 잘난 맛에 사시는 분들이 좀 많다 하죠. 그냥 조금 이렇게 낮게 표현을 한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폭탄 떨어진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네 잘난 맛에 살다 보니 네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 시샘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지 말고 폭탄 떨어지기 전에 조심해라. 남들이 너 되게 좋게만 보는 거 아니니 그 부분 조심해라 이 뜻입니다. 네. 폭탄이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요. 뱀팀. 떨어졌으면은 혹시 그 후에는 조금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조금 그래도 운세적으로 좀 좋을까요? 그건 한 가지 아니겠어요. 뭐 내가 구설 12 네. 그게 모든 게 사람의 입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 조심이죠. 뭐 입 조심, 겸손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제일 기본적인 거를 사람들이 못해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는 거고 왜 싸움 일어나는 거 참기만 하면 되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못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답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궁금하시면 저 같은 분들한테 가서 상담 받으시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밖에 얘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뱀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올해 조금 안 좋아요. 뱀띠 안 좋으세요. 왜냐하면 관제 구설 12 문서 이동 다 막혔다나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 말은 그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뱀띠분들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그럼 이거는 서비스로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뱀띠분들 안 좋은 분들요. 물 색깔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랑색 연한 파랑색 그걸 가까이 하세요. 꼭 속옷뿐만 아니라 지갑 가방 집에 있는 뭐 이불 커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랑색을 좀 가까이 하세요. 이번 연도만. 그러면 조금은 유하게 가실 수 있어요. 이거는 꿀팁인데요 진짜. 네. 이거 말하셔도 되는 말씀하셔도 네. 되는 거예요? 쏠게요.